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제 친한 동생 쫀득이를 데리고 스타일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쫀득이의 머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머리 자체가 엄청 뻗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스타일링 내기에 힘든 편입니다. 특히 옆머리 자체가 고슴도치처럼 바짝 서있기 때문에 투블럭을 연출을 해도 옆머리가 부해 보이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에 숨을 죽이는 다운펌 시술과 윗머리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페이크 투블럭으로 연출해볼까 합니다. 뒷머리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취향 차이라 이번에는 상고머리로 깔끔하게 모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쪽 라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머리 형태가 무너져 보이는 것이 보이나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옆머리의 라인을 끝선을 다듬어주고 이에 맞춰서 앞머리의 컬을 살짝 안쪽으로 주기 위해서 구릿나루 기준으로 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선 3mm 잭을 끼우고 귓선의 라인을 따줍니다. 이 잭을 끼는 이유는 잭을 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텍스처 질감이 있어요. 여기서 라인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겉에 도는 질감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한 저는 다운펌 시술을 해드릴 때 뒷머리를 건들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뒷머리를 컷하고 나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뒷머리와 옆머리에 이 경계선이 생겨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펌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앞머리를 빗질을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머리가 뭉치는 현상이 보이시나요? 현재 쫀득이의 머리 가마가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게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모량을 조절하고 길이도 맞춰줄게요. 특히 쫀득이처럼 머리가 한쪽으로 뭉쳐져 무거워 보인다면 미용사분들에게 이 무거운 것만 제거해주세요 라고만 말씀을 하셔도 어느 정도 앞머리 균형을 맞춰줄 겁니다. 이제 살짝 머리를 털어주고 잠깐 중간 점검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커트한 상태에서 보는 거랑 연출해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서 계속 만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옆머리랑 앞머리 정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옆머리 선부터 앞머리까지 둥글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선이 예쁘게 연출되면서 동안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운펌약 바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밑에부터 차근차근 발라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게 1cm만 올라가도 머리가 엄청 뜨면서 앞쪽으로 자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교정시키냐면 뿌리를 틀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누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에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머리를 빗질시킨 다음에 약을 살짝 바르고 그 뒤로 틀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모질마다 모류마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앞쪽으로 펌을 진행을 하면은 모량이 많이 쌓여 보여서 진해 보이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뜨면은 그 구간을 정리했을 때 두상에서 뼈가 제일 튀어나오고 가장 많이 뜨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을 많이 바르지 않고 적당히 발라줘야 되는 게 또 하나 핵심이겠죠. 너무 눌리지 않고 뒤로 틀면서 교정만 해줄게요. 그리고 가마는 가마의 힘만 살짝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볼륨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살짝 터치해준다는 개념으로 발라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제 머리의 정수리 쪽을 교정해줄 건데요. 먼저 지그재그로 머리를 떠준 다음에 인공 가마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그재그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연출 때문에 지그재그를 떠준 거고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윗머리를 조금 밑으로 가져온다면 머리를 감고 놨을 때 머리가 꺾여서 뒷머리 볼륨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머리가 자랐을 때 머리가 꺾여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 디자이너분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옆머리에서 이 귀 위쪽에 있는 부분을 잘 눌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살이 튀어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잘못 누르면은 이 부분만 눌렀을 때 붕 떠 보일 수 있습니다. 직모분들이시라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는 게 더 좋겠죠. 오늘도 역시 얼굴 확대는 필수겠죠. 자, 어떠세요? 짬타수아 누나와 캡틴잭님 에투샤를 확대했을 때보다 이상하게 쫀득이 확대할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볼수록 웃기게 생겼네. 미안하다 쫀득아. 이제 머리를 말려주고 나머지 커트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아 너무 힘들었다. 보시면은 머리 길이가 어디는 짧고 어디는 길죠. 아까 인공 가마로 교정을 해주면서 왼쪽에 있던 머리들이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길이가 들쭉날쭉해지는 건데요. 이 부분을 커트로 맞춰줄 겁니다. 또한 옆머리가 처져 보이지 않으면서 뒤로 갈수록 균형 있게 맞춰주면은 자연스러운 머리 연출이 가능하겠죠. 추가적으로 머리 상태는 자기가 만져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쫀득이는 오른쪽 앞머리가 길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돈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정돈해줄 겁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뒷머리 상고를 쳐줘야겠죠? 뒷머리 상고를 할 때는 뻗치는 것 위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바깥으로 심하게 휘는 것만 제거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쫀득이의 머리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모량의 명암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연출만 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변화된 머리가 잘 보이신가요? 머리 연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앞으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좀 더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연출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여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금강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